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얼마나 보기 좋아요.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요. 아, 너무 좋다. 빨리 가요. 공주야, 사랑해. 나랑 결혼해줘. 총리님, 이런 데 어떻게 아셨어요? 나도 이런 곳인 줄 몰랐는데. 심 계장님한테 그냥 밥 한 끼 먹기 좋은 곳으로 예약해달라고 한 건데. 뭐, 나름 재밌어요. 소망하고 바랬죠.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까 아님 생일날. 다음 순서는 서울에 소신 권 총리 씨. 결혼 100일이라고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권 총리 씨 어디 계십니까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. 결혼 100일인데 자고로 이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지. 권 총리 씨 어디 계십니까? 어서 나와주십시오. 권 총리 씨 어디 계십니까? 어서 나와주시죠. 권 총리 씨. 총리님 부르잖아요. 얼른 나가서 한 곡 부르세요. 아이 부르긴 뭘 불러. 자네들이 한 짓인가? 아니 저희 심 계장님이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. 심 계장님 정말. 권 총리 씨. 권 총리 씨. 네. 성함이 아주 특이하십니다, 권 총리 씨. 근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기도 하고요. 아 그럴 리가요. 저는 그렇게 흔한 얼굴이 아닙니다. 네. 아 예. 아 그럼 아내분한테. 한 말씀 해주시고 노래 멋지게 불러주십시오. 예.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. 저는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 약속을 했습니다. 귀한 따님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말,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저 때문에 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. 그런데 많이 울렸습니다. 하지만 웃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. 나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저의 아내를 위해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위로가 되지